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 오토바이와 ATV 기본 틀을 만드는 방법과 간단하게 컨트롤, 평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토바이랑 ATV는 이 스케일북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거 만든다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들면 그냥 오토바이 틀을 만드는 거고 ATV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만들면 ATV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ATV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천천히 만드셔도 되지만 그 사냥을 하시다 보면 막 바퀴 같은 게 점점 쌓이잖아요. 근데 이 바퀴는 딱 필요한 개수만 모으시고 나머지는 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개수를 항상 외우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틀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오토바이 바퀴가 나올 거예요. 그 바퀴를 그때그때 오토바이 틀에 넣어 주시다가 이제 그게 꽉 찼다 싶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오토바이 바퀴를 버리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뭐 약탈 같은 게 생기면 본인이 열심히 오토바이 만들어도 훔쳐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아직 약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토바이는 특성 포인트 두 개가 필요하고 ATV도 두 개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운 다음에 오토바이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가방에서 오토바이를 빌드하시면 되는데 2 곱하기 2 지역이 필요해요. 네 칸이 필요한 거고 바닥재가 레벨 2짜리 바닥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당 바닥재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레벨 2짜리 바닥은 이 나무 판자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설치한 다음에 오토바이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빈칸이 있죠? 해당 빈칸에 본인 재료를 채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바이 바퀴 같은 경우는 하나씩 총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이 오토바이 바퀴가 만약에 한네개 있다, 그럼 이제 두 개만 채워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바퀴는 따로 안 모으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만 채워서 그때그때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가방 공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채워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모으기 어려운 게 요거예요. 첫 번째로 가스탱크고, 그 다음에 핸들이 잘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 부분이 잘안 나오는데 요건 20개나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과 핸들 그리고 이 가스탱크를 잘 모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있죠. 바퀴, 연료탱크, 핸들 그리고 엔진 부품은 항상 사냥을 하시다가 보이면 최우선적으로 가방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가죽 아니면은 나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버리시고 해당 부품을 우선적으로 챙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ATV를 만들도록 할게요. 근데 보면 ATV는 지금 설치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바닥 레벨이 3레벨짜리 바닥이 필요해요. 그래서 3레벨짜리 바닥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3 곱하기 3 지역에 레벨 2 바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레벨 1 바닥을 클릭하신 다음에 돌 5개와 나무 판자 5개가 준비가 됐다면 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레벨 2 바닥이 9개가 생겼죠. 이거를 다시 이제 레벨 3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3 곱하기 3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벽돌 10개와 철조개 5개를 준비하셔가지고 9구역을 올려야 되니까 벽돌 90개와 철조개 45개가 필요하겠죠. 약간 부족하니까 좀더 가져와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 지역에 레벨 3 바닥을 모두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ATV를 여기 위에다가 지어주시면 돼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엔진도 200개나 필요하고 바퀴도 16개나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 ATV 가스탱크 같은 경우는 사냥하시다 보면 자주 나와요. 그리고 하나밖에 필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이 가스탱크를 한 5개 모으고 있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방에 계속 쌓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가스탱크는 하나만 모아두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재료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빨리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재료, 바퀴와
가스탱크 정도만 빨리 넣어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재료 있죠? 그 외에 뭐 나머지 재료들은 오토바이 제작하는데 먼저 투자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ATV 같은 경우는 특히 바퀴가 점점 가방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먼저 트레 만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바퀴를 여기다 채워주시면 가방 공간 절약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재료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토바이 재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요 부품들 있죠? 그 주요 부품들은 아직 못 모았기 때문에 자잘한 재료만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방부터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끝난 거예요. 바퀴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를 모아놨기 때문에 하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진도 ATV랑 오토바이 둘 다 필요하지만 ATV는 실질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ATV 틀과 오토바이 틀을 만들고 재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평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평캔이 뭐냐면 공격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보면 맨 밑에 보면 어택 스피드 1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 모판자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번씩 공격을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격을 하다가 제가 움직이면 공격 동작을 멈추게 되고 그때 다시 공격을 누르면 또 바로 공격을 해요. 이 기준은 제가 휘두르잖아요. 소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데미지를 받아야 돼요. 그 받는 순간 이 몹한테 데미지 딱 수치가 뜨는 순간 이동을 하신 다음에 다시 공격키 눌러서 때리시고 이동하시고 반복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 때마침 여기 위에 에어드랍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한번 평캔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기마다 다 공격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 무기마다 타이밍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몇 번 처음에 휘둘러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 좀비 머리 위에 이 데미지가 뜨는 순간 뒤로 이동하시고 다시 때리시고 반복하시면 돼요. 네, 여기 있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때리면서 제가 지금 바로바로 뒤로 가죠. 숫자가 뜨는 순간 뒷키를 누르시고 꼭 뒤가 아니어도 돼요. 뭐 위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이동키를 누르신 다음 바로 다시 공격 스킬을 누르면 또 바로 공격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평캔의 기본이에요. 무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때리는 것보다 평캔을 하면 확실히 공격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이제 레드존 파밍 방법에 대해서 올릴 건데 벙커 같은 경우는 평캔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좀 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죽더라도 다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레드존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자원을 가져가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고 다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나가는 순간 리셋이 되기 때문에 레드존 공략을 위해서 평캔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또 한 마리 오네요. 계속 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평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상자를 열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좀 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냥 평범한 무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이 ATV, 오토바이, 그리고 평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평캔은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올려드릴 레드존 공략에서는 평캔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